잠깐만. 롤테이션에서 새로 생긴 고추장 치킨 가락에 포케볼 시켜봤어요. 무슨 당근, 단무지, 양상추 치킨, 또 당근. 이게 당근이 아니다. 고구마다. 얌이다, 얌. 응. 얌. 그리고 오이, 레몬. 일단 이 치킨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꽤 퀄리티 좋아 보이는데? 불맛 좀 나고 닭강정 맛? 별로 바삭하진 않아요. 여기 밑에 그리고 밥도 깔려있는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같이 먹어볼게요. 약간 치밥을 다른 야채들이랑 같이 해서 먹는 느낌? 그리고 김치 있고. 김치도 맛있네요. 이거는 솔직히 거의 1.5인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예상했던 맛인데 맛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서 다시 사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가끔 생각날 때 사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남편이랑 같이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맛있다. 일단 뭐부터 먹지? 그러면은 스트로베리 크림치즈.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아, 치즈케이크. 스트로베리 크림치즈인가? 치즈케이크. 하, 미쳤다. 너무 완벽한 자태야. 나 이런 거일지 몰랐는데. 우와, 딸기 잼이 왕창 들어있는 애였어요. 그냥 진짜 보이는 그대로의 맛이에요. 크림치즈랑 딸기잼. 그리고 크림치즈 위에 약간 크럼비 같은 거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치즈케이크처럼 표현한 것 같아요. 걱정했던 것보다 덜 단데? 그래? 흰물처럼 훨씬 달아. 그거는 도넛이 되게 쫄깃쫄깃? 반죽이 되게 쫄깃쫄깃해요. 맛있는데? 무슨 소리 나. 극강에서 근데 나는 여기서 신 레몬 디저트를 먹으면 왜 이렇게 레모나 맛이 날까? 그냥 레모나 맛이에요. 아, 밑에 세 개가 제일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이게 왜 잘 나가는 거지? 난 이거 별로. 진짜 신 도넛 좋아하지 않는 이상 저거는 먹기 힘든 것 같아요. 나는 블랙베리 어쩌고 저쩌고. 블랙베리는 따를 수 없으니까 잠시. 이것도 안에 블랙베리 잼이다. 오. 안에 블랙베리 잼이 아주 가득해요. 잼 먹어. 잼이 되게 고급진데요, 맛이? 위에? 약간 샹달프. 샹달프 쓴 거 아니야? 근데 샹달프 써도 돼, 그거는. 오히려 비싸서 안 쓸지.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소스는 뭐 맛 표현할 수가 없게 되게 특이한 맛이에요. 처음 먹어보는 맛. 근데 맛있어요. 이건 진짜 한국 사람들이 못 먹어본 맛이다. 근데 맛있음. 블랙베리를 안 먹었잖아.
먹고 지나가야지. 이것은 작품 아닌가? 어? 생각보다 그렇게 뭐가 대단하진 않네요. 누텔라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정한 페르로쉐의 맛이다. 여기 땅콩인가? 아, 헤이즐넛이다. 헤이즐넛. 페레로쉐처럼 만들어서. 페레로쉐 도넛화. 맛있는데요? 페레로쉐랑 맛 똑같아요. 안에는 누텔라인 것 같아요. 누텔라로 할 수밖에 없겠지. 누텔라도 헤이즐넛 들어간 초콜릿 크림이니까. 방금 되게 똑똑해 보였나? 페레로쉐도 먹어볼게요. 쫄깃쫄깃한 거 먹다가 바삭한 거 딱 먹으니까 맛있다. 짜잔. 오, 이거 진짜 크림 많이 들었다. 오, 이거 맛있을 것 같아. 거의 크림빵 수준인데? 여태까지 크림 중에 역대급. 오, 달고나. 완전 달고나다. 오, 이거 안에 크림 대박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위에는 완전 설탕이어서 달고나랑 맛 똑같고요. 안에 크림 진짜 맛있어. 커스터드 크림이지 안에. 이거의 단점. 먹기 힘듦. 별로. 오빠는 코코를 먹어서 그렇지. 코코를 먹을까? 지키는 대로. 아니, 나 이게 제일 맛있었어. 나도. 그죠? 이거는 꼭 사세요. 우리 거 보고 얼마나 사람이 살지 모르겠어. 크림브루에 꼭 사주세요. 잘 망해. 어? 녹아낸 그림인 것 같은데? 스포했다. 아까 크림 브뤼레랑 똑같은 커스터드 크림에 초콜릿이 올라와 있는 맛인데 맛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보스턴 도넛인데 일반적으로 막 먹는 티몰튼이나 막 이런 데서 먹는 거랑은 약간 차원이 다른. 크림도 훨씬 많이 들어가 있고, 크림도 훨씬 맛있고, 초콜릿도 맛있고, 반죽도 맛있고. 근데 배불러서 남김. 너무 달아. 여기는 진짜 한 번쯤 그 트라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도넛집인 것 같고, 6개 사면은 택스도 없애주니까 아주 좋아요. 그 대신 저는 팁으로 냈어요. 택스 빡 빼고.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짱. 이자벨라 모찌 도넛입니다. 레인보우 프루트 칵테일. 얘부터 먹어볼게. 먹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상큼한데? 상큼한 과일 블렌드 시럽을 쫙 뿌렸어요. 상큼함 그 자체. 약간 파인애플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도넛이 너무 맛있어.
트위스트랑 비슷한데 더덕이 쫄깃쫄깃하게 들어있어요. 카라멜 마치노. 아! 카라멜 마끼아또. 이 카라멜도 만들었대. 과자 엄청 눅눅하다. 완전 커피향 되게 진한데요? 써! 씁쓸한 그 커피향이 딱 올라와요. 그리고 이 캐러멜 딱 드리즐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달달하고 맛있네요. 먹을수록 되게 달다. 진짜 카라멜 마끼아또 맛인 것 같아. 돌아오네. 크림 브릴레. 너무 귀여워. 달고나. 맛있다. 크림 브릴레인데 그 막 깨지는 식감 아니고 글레이즈를 그을려가지고 만드신 것 같아요. 깨지는 것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깨지는 거 너무 다칠 것 같아. 여기 잘한다. 맛 표현 아주 잘하는데요? 좀 상큼한 것도 가보자. 키 라임 코코넛. 근데 라임은 라임인데 키 라임이 뭐야? 몰라. 위에 이거는 코코넛 가루. 오, 코코넛 향 되게 많이 나. 코코넛 별로 안 좋아서. 코코넛은 좀 부르긴 한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상큼해. 상큼해. 아우, 상큼하고 너무 달아. 코코넛 맛도 너무 세. 나 이거 별로야. 아, 나 이거 안 먹어. 아, 이거 좀 에러났다, 입맛. 빨리 이걸로 입을 달래보자. 이게 우베 쿠키 앤 크림. 위에는 오레오일 것 같아. 이것도 코코넛 맛이 엄청 많이 나는데? 코코넛 향이 난다. 그치? 왜 나지? 이 퍼플 얌 이 시럽 만드는 때 코코넛이 들어가나 보다. 코코넛 오일 같은 게. 왜 그러셨어요? 우베 맛을 좋아해서 기대했는데 우베 맛보다 코코넛. 그치? 쿠키 맛은 거의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먹어도 별로 안 느껴져. 그리고 이 크림이랑 쿠키 크럼블이 어우러지는 느낌이 안 들어. 마지막은 애플 모찌. 얘만 좀 다르게 생겼어. 약간 찹쌀 도넛 같은 느낌일 것 같아. 짜잔. 내가 생각했던 모양이랑은 좀 다르다. 한국 찹쌀 도넛이랑은 다른 것 같아.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신기해. 뭐지? 일단 계피향이 되게 세고요. 찹쌀 도넛보다 훨씬 덜 쫀득해요. 이건 약간 모찌도 아니고 빵도 아니야. 그 중간 어딘가야. 겉맛 맛은 애플플리터랑 똑같은 맛이야. 근데 배부른데? 떡인 척하는 빵. 다시 사 먹으려고 하면 난 크림 브릴레만 사 먹을래. 다음 주에 또 신상 도넛 나오면 여기서 사올게요. 여기는 일주일마다 맛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럼 안녕. 잘 먹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새로운 신상 음료들을 사와봤습니다. 밖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자리도 없고 호두도 계속 난리쳐가지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리뷰 시작하기도 전에 다 음료가 좀 엉망이 됐어요. 흘리고. 그래도 맛있게 먹어볼게요. 먼저 저는 커피를 먹진 않지만 초콜릿 크림 콜드브루 한번 시켜봤어요. 맛만 보고 남편이 먹을 거예요. 맛있는데? 달아? 응. 달고 그냥 콜드브루 맛에 약간 크림이 진짜 얹혀져서 좀 부드러워진 맛? 그리고 달달해진 맛.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은데? 응, 맛있어, 맛있어. 좀 라떼는 우유 들어가니까 우유 같은 거 좀 싫은데 달달하게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카랑은 또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인애플 패션후르츠. 되게 여름에 맞게 아주 싱그러운 색깔이네요. 위에 이 씨앗들은 뭐지? 파인애플 조각인 것 같아요. 파인애플 조각? 맛있어. 근데 패션후르츠는 거의 좀 약간 향이 많이 나고 파인애플 맛이 되게 세고 이 안에 이 파인애플 조각이 되게 차가워져가지고 바삭바삭한 느낌이야. 씹혀. 파인애플 그 심지랑 가까운 것 같아. 그치? 그냥 그래서 바삭바삭한 것 같지. 그냥 더울 때 한 잔 딱 먹기 좋은 음료. 그리고 되게 노란색이어가지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마지막은 뭐라 해야 돼? 케이팝. 케이팝 아니야? 마지막은 케이팝. 짠. 뭔가 이거 그냥 팀빛 같은 맛일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케이크 안에 진짜 꾸덕해요. 그러니까 팀빛 맛일 줄 알았는데 브라우니가 되서? 더 좀 꾸덕해. 훨씬 꾸덕하고 더 고급지고 팀빛보다. 겉에 이거 진짜 달아. 화이트 초콜릿이라서 그런지 진짜 달아요. 먹어보세요. 네. 괜찮아요? 네. 도넛 맛일 줄 알았는데 도넛보다 케이크. 더 케이크에 가깝다 맛이. 맛있지? 스타벅스 신상 리뷰 끝.